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실험을 할 건데요. 허팝이 글자를 쓰면 그 글자가 계속해서 거꾸로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이 돼서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 생수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생수병이 맞는지 허팝이 한번 물을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냥 생수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허팝 천재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허팝 천재인데 이 물병을 들어서 여기 딱 올려서 보면 오! 글자가 거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허팝 천재 거꾸로 보이는 게 느껴지나요? 이 물병이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병을 바꿔줄게요. 자, 올라갑니다. 글자가 거꾸로 바뀝니다. 자, 지금 글자가 바뀌었어요. 허, 팝, 천재.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글자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확실하게 허, 팝, 천재 글자가 거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적었던 허팝천재 글자를 지우고 새롭게 글자를 쓸 건데 180도 거꾸로 글을 아예 써줄게요. 그리고 나서 물병을 통해서 글자를 보면 정확하게 일렬로 보이겠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허팝천재를 지우고 허팝은 천재다 글자를 180도 거꾸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제 물통을 이용해서 이걸 보면은 글자가 똑바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자. 자, 어떻게 해야 글자가 잘 보일까? 여러분들 나온다. 팝은 천재다. 잡았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허팝은 천재다. 글자가 똑바로 보입니다. 오. 자, 근데 이 물병보다 더 잘 되는 게 이거라고 해요. 자, 여기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는데 자, 물컵을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어잉? 뭐야? 안 되는데? 뭐지? 뭐야, 왜 안 돼? 허팝은 천재다. 아, 이거는 상하 좌우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좌우만 바뀌네요. 자, 다시 그러면은 글자를 거꾸로 돌릴게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허팝은 천재다. 거꾸로 나오죠? 오, 신기하다.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글자를 지우고 방향을 입력할게요. 방향. 자, 방향을 이렇게 하나 입력했어요. 이 화살표를 좀 크게 바꿔줄게요. 화살표를 크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어디 있지? 화살표야. 화살표 어디 갔지? 화살표. 왜 점밖에 없지? 화살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유리컵. 가자. 자, 여기 화살표. 자, 간다. 자, 오! 대박!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방향 바뀌었어. 자자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허팝이, 유리컵 물 안에 뭘 넣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리컵이에요. 자, 다시 짠! 오!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시 짠!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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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짱 신기한데?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어항?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타원형의 유리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또 넣었어요. 이걸로 한번 또 볼까요? 자, 한 손으로 하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 올립니다. 지금 방향표가 상하 좌우가 다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180도가 바뀐 건데 이 방향표가 상하는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좌우만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모양의 이런 물병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유리로 된 타원형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빛에 이제 이런 굴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아니면 글자를 봤을 때 빛이 여기서 이제 막 굴절이 돼서 이게 뺑뺑뺑 해서 이게 사물이 좌우 아니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거라고요. 완전 신기해. 그렇다면 아주 큰 2m 정도 높이의 동그란 유리통이 있다면 그 안에 물을 가득 넣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사람을 놓아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벽에 아니 천장에 붙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팝이 유리컵에 물을 가득 넣고 사물을 보면 상하 좌우 아니면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았는데요. 진짜 결과는 바뀌었습니다. 박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유리컵에 물을 담아서 이런 방향표라든지 이름을 한번 대서 봐보세요. 진짜 거꾸로 바뀌어서 보일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 많이 챙겨 드시면서 더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하면 또 허팝 실험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정말 어메이징한 허팝 실험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